자,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 강의는 이 우리나라 그 증권사와 그 다음에 그 불법 대업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지금 우리 해외 선물에 불법, 왜이 대업체만 생기죠? 그게 이제 사실은 불법입니다, 이게. 그걸 신고하게 되면, 금감원에 신고하게 되면 약 200만 원의 보상을 받게 돼 있죠. 그냥 신고한 사람이 별로 없죠? 별로 없습니다. 이게 어떻게 됐냐면은, 93년도에 그 김영삼 정권 때, 금융 세계화 했죠. 이 세계화. 그래서 주식시장, 모든 부동산 시장, 그렇게 뭐 개방이 됐죠. 그래가지고 외국 자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. 그것은 이제 물론, 장려할 만하죠. 왜냐하면 이 세계 시장이라는 것이 네트워크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. 지금 세계 경제는 사실 미국에서 주도하고 있죠. 그 미국에서 주도하는 것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원래 이 화폐라는 것은 태환권이 있고, 태환권이라는 것이 있어요. 태환권. 금, 일, 온수를 보관하고, 그 다음에 일 온수에 대한 것을 지금 말하면 화폐를 발행한 것이죠. 그러나 1970년도에 그러기 전에 2차 대전 때 독일이 유럽을 침공했을 때 유럽에 있는 금들을 전부 미국으로 다 갖고 왔습니다. 그래서 이제 미국에 금이 모이게 되었는데 미국에서 지금 말하면 지금 말하면 군비 확장하고 세계 지금 말하면 군사력을 이제 강화시켜서 금을 좀 팔아먹었죠. 그 거기에서 유일하게 찾은 나라가 프랑스예요. 프랑스. 프랑스 찾고 거의 다못 찾습니다. 그게 바로 1970년도에 닉슨 독트린이라는 게 나와. 그 뒤로 이제 지금 말하면 기축통화를 만들어야 금이 있었는데, 이제 금이 없단 말이에요. 근데 닉슨 도트리라는 것이 뭐냐면은, 자, 이제 우리 금 없다. 그리고 이제 대포 물른 거야. 간단히 이야기하면. 그래가지고, 이 닉슨, 그 키신저 장관이 사우디로 날아가죠. 요약해서 이야기하면, 사우디로 날아가서, 사우디 너희들의, 거기에, 그 나라를 지켜주겠다. 대신에, 원유 판매에 대한 것은 달러로 해라. 그 협약을 맺고, 그리고 나서, 원유값을 올려주겠다. 이렇게 나옵니다. 그래서 그것을 서로 협의를 하게 되고, 그때부터 이제 이 달러를 페트로 달러라고 그래요. 페트로 달러. 왜 기름이 지금 말하면 바위 밑에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. 그래서 페트로 달러. 이게 기축통화가 되는 거예요. 제가 왜그 이야기를 하냐면은 앞으로는 이제 통화 전쟁입니다. 지금 미중 무역도 다 통화 전쟁입니다. 이게 기축 통화에 대한 전쟁이죠.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아무리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기축 통화 전쟁입니다. 이게 이제는 그 군사 군비 세계에 이게 미국이란 나라는요 절대 2위가 도전한 것을 갖다 그대로 놔두지 않습니다. 그런 뭐 세계 경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모든 지금 현재는 우리 한국이나 모든 나라가 달러에 종속되는 결과를 나왔죠. 그래서 그걸 반란을 일으킨 게 중국이에요. 중국 동아시아 쪽에 몇개 국가가 지금 말하면은 우리 돈으로도 위안화로도 기름을 살수 있을 거 아니냐 해서 그게 협의한 게 이란입니다. 그래서 그 이란을 지금 말하면 폭격해버리죠. 폭격해버려. 지금 말하면 이란과의 전쟁이 그 원초적인 그 원인이 거기에 있는 거죠. 예? 그 중동전쟁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게 기축통화전쟁이라고 볼수 있어요. 내면에는. 그 이제 그 사우디가 그
이슬람교죠. 이슬람교 두 파가 있어요. 그두 파의 싸움을 조장을 한 것이 미국입니다. 이게 다 경제 전쟁입니다. 자, 그래서 각국에서는 이제 세계화 될 수밖에 없죠. 김영삼 정부 때 세계화 됐는데 우리나라가 잘못된 거야. 금융당국에서 이렇게 미리미리 교육을 하고 해외에서 자본이 들어왔을 때 대비를 하고 또 우리가 이 파생시장, 해외 선물시장에 차트 교육이나 여러 가지 위험 고지를 하지 않은 채 교육기관도 없이 그냥 개방을 해버린 거죠. 지금부터 약한 17, 18년 전에 마지막 해외 선물시장이 개방이 됐어요. 그랬는데 개방이 되고 나니까 누구나 다 이게 보니까 해외 선물시장이 완전히 투기의 장이 돼버린 거야. 참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국부가 유출되기 시작하니까 결론적으로 금융당국에서는 우리 해외 담보금, 즉 말하면 평가담보금이죠. 이 해외 선물시장의 평가담보금을 올려버렸죠. 한 3년 전에. 지금 우리나라가 현대자동차 그 당시 몇십만 대 수출한 그 수익금이 해외 유대 자본과 그 다음에 중국의 화교 자본, 이런 사람들이 컴퓨터 몇대 들어와서 자본과 결탁해서 국부 유출을 엄청 시켜버립니다. 우리나라 빈껍데기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불법 대여계좌가 HS 업체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, 지금. 그래서 이 불법 대여계좌라는 것이 증권사에서 해결을 못하니까 평가담보금 골드 같은 거뭐 그다음에 오일 같은 거 이런 것이 뭐 1계약당 800만 원인데 말이야. 800만 원인데 보통 불법 대여는 30만 하잖아요. 이 불법 대여 업체에서는 HTS를 자기들이 만듭니다. 자기들이 프로그램사에서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기본적인 해외 증권사하고 연결을 해 놓죠. 그러면서 그 조작을 하게 됩니다. 저도 이제 사실 이 방송한 지는 2년 정도 됐는데 사실 3월달부터 방송을 안 합니다. 제가 왜 내가 방송 안한 이유도 있어요. 여기 보시면은, 자, 여기 보시면은, 이 회원 관리 한번 들어가 볼까요? 자. 여기 보시면은, 여기 보세요. 대여, 미니업체 유속계를 소개하는 신실장입니다. 대여 리턴 조건은 수수료 60% 또는 누적 손실금 40% 중한개 선택이며, 이게 합해가지고 40대 50인 게 여러분의 손실액을 나눠 먹자 이거야. 광고 지원, 유튜브 지원, 별풍선 지원, 동지업, 스텝 지원 등 가능합니다. 또 미니 리턴 조건은 누적 손실금이라 나오죠. 40%. 리셋 순손실금은 30%입니다. 뭐 이건 잘 모르겠고요. 근데 요즘에는 업체들이 막그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전문가를 확보하기 위해서 누적 손실금 50% 준답니다. 프리캡 유명 전문가님 저희 업체로만 추천을 드립니다.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전문가들이 와야지 그 방송을 보고 회원들이 올거 아니에요. 그래서 그 전문가를 리딩을 들으면서 한마디로 그 업체가 추천하느니 정말은 우리가 코뎀 차트 스크린이다 그러니 퍼레이드다 뭐 퍼레이드에서 추천하면 여러분의 손실액을 40 내지 50%를 저한테 주는 거죠. 저는 그거 보고 방송하는 거죠. 자, 근데 졸업된 회원들이 있어. 블랙 회원이라고요. 실대여 리턴 조건은 수수료의 약 30%다. 이렇게 한 이것이 엄청 많이 옵니다, 사실은. 저도 이 사무실에서 뭐 작년, 재작년, 여기 제가 이제 이 보통 강의를 많이 하잖아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와. 와가지고, 이제 뭐 어떻게 하겠다고 저 찾아오기도 하고, 문자로도 많이 오고, 그래요. 저는 이제 하지는 않는데,
결국 이 불법 대업체는 어떻게 되냐? 금융당국에서 그 후진성 때문에 위정자들이 그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해외시장을 개방해 놓고 하지 말하는 거지. 보니까 이제 너무 피해가 크거든. 그러니까 국부 유출을 막기 위해서 평가 담보금을 올린 거예요. 올려놓다 보니까 그런 돈 가지고 서민들이 이거 해외 선물 시장을 접할 수가 없거든. 그랬더니 이 불법 대업자들이 생기고, 이 생긴 것이 약한 10, 한 4, 5년 됐습니다. 14, 5년. 그리고 이 불법 대업체 해가지고 돈번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. 그 이제 그걸 보니까 뭐 된다 하니까 너도 나도 하다 보니까 지금은 불법 대업체들이 엄청 많아졌습니다, 이게요. 진짜 많아졌어요. 그래야 그 피해에 대한 것은 내가 이제 이 다음 강의에 또 말씀드릴게요. 제가 그래서 이번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도저히 이러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제 모 홀딩스 회사와 회사와 함께 이제 자 잠깐만요 여기 회사와 함께 적은 자본으로 우리가 보통 이제 뭐 300에서 500 정도 가지고 불법 대업체 들어가잖아요. 뭐 100만도 있고 하지만 미니 그래서 여기에서 300만 원 입금하면 3천만 원, 그다음 500만 원 입금하면 5천만 원, 1000만 원 입금하면 1억을 지원하느니, 그리고 수수료는 4.99불. 로스컷 기준은 105%. 100만 원일 경우에 5만 원 남겨두고 로스컷 한다는 이야기죠. 물론 3천만 원쓸 수가 없죠. 이 3천만 원 지원금은 증권 계좌를 사용하는 것과 레버리지 이용하느니, 국내 증권사를 이용하고 레버리지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어떠한 자금에 불과한 것이지, 이 돈은 쓸 수가 없습니다. 증발은 300만 원에서 오프니까 355, 285만 원 잃으면 자동 로스컷이 되는 거죠. 500은 이제 비례해서 그렇게 되고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것은 코뎀 차트 스쿨과 포레이드 방송과 자카르 CTS, 이 원격 지원 매매입니다. 제가 지금 할 말이 많아요. 이번 강의에 의해서. 그래서 이 증거금을 갖다가 하는 이벤트를 열게 된 거죠. 우리 이제 그 해외 선물 부분에서는 유진 투자 선물이라고 합니다. 이게 증권사입니다. 참고로 알아두시고 다음 강의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.